100만 유튜버 논리왕 전기를 저격한 이슈 유튜버 이슈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전기가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머니게임에 출연 후 급격한 인기몰이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논리왕 전기. 그런데 논리왕 전기가 그랑사가라는 게임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낳았다며 68만 이슈 유튜버 이슈왕이 논리왕 전기를 저격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의 시청자들은 이딴 거 올릴 시간에 부모한테 효도해라, 건드리지 말걸 건드렸네 라며 이슈왕의 저격 영상은 헛저격에 불과하다는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좋아요와 싫어요도 좋아요 3,400개, 싫어요 5,300개로 싫어요가 확연히 높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해당 영상에 대해 논리왕 전기도 어이가 없다는 듯 자신의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또 이슈왕인가? 이 개놈 새끼가 저를 또 저격을 했더라. 여러분들이 뭐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슈왕 놈이 논리왕 전기 100만 유튜버 논리왕 전기에 와, 근데 이거를 보고서 확실히 느꼈다. 와, 내 파급력이 이 정도구나. 예, 당연히 저는 싫어요, 싫어요 눌렀고요. 존나 노잼이라고 하시는데 싸닥션 해주시고 인덕션으로 지져버리기 전에. 해당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슈왕이랑 파이랑 사귀나요? 속 시원하다, 이번엔 사람 잘못 건드렸다, 이젠 이슈왕 거르고 뻑가만 본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